something. Are you listening? 아직까지 게임 이해를 못하겠어.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는 알겠는데 디펜더하고 막 서바이벌을 이용하는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. 지금 영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. 무기도 내구도가 나라에 있는 그대로네. 아 이게 그거가 내 무기도 설계도. 근데 설계도는 한번 구하고 업그레이드하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걸 실제적으로 인게임에서 무기를 사용하려면 인게임에서 재료를 모아가지고 그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내구도가 다 달면 그게 부셔져서 다시 만들어서 쓰는 거지. 근데 업그레이드가 된 거는 그 새로 만들어도 업그레이드 된 게 유지가 돼 있으니까 여전히 센 상태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. 결국엔 좋은 무기를 구해놓으면 좋은 건 맞는데 아무래도 재료가 더 들어가겠죠? 새로 만드는데 그 좋은 무기는 만들려면 아하! 재료부터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네요. 개수가 재료 개수가 다른 등급 낮은 무기에 비해서 더 많이 들어가. 그래서 이런 그 처음 채집 단계일 때 최대한 많이 채집을 나중에 해놔야 되는 게 내가 쓰고 있다가 무기가 부셔져 버리면 결국엔 또 만들어 써야 되니까. 배틀로얄하고 이건 완전 달라요. 이제 완전 달라요. 야, 그래픽만 똑같고 아예 다른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저 배틀로얄 모드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재밌네. 아 이거 내년에 무료화 된다고요? 나 샀는데? 대박치네. 체력 버프들 체력 부스트 켜가지고 체력 1000이야 원래. 근데 지금 이 플레이 방식은 아웃랜더가 하는 플레이 방식인 것 같은데 닌자는 조금 더 전투? 나도 이거 같이 할 사람 매 판마다 진짜 그 인원이 다 채워지면 진짜 할만할 것 같은데 매 판마다 4명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계속 있으면 할만할 것 같아. 네, 지갑의 힘입니다. 지갑의 힘입니다. 전설 칼 무기가 불이 나요. 이렇게 지우라는 건가 이거? 어떻게 반만 만들지?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오이씨! 아 깜짝이야 진짜! 놀랬잖아. 와 레이더가 이제 시야 구해주는 거 같은데요. 개꿀아님? 힘들게 만들었지만 너 해냈다. 오, 이 샷건 마음에 드는데? 이 나무 거슬려. 아이 제가 계속 샷건 쏘니까 밀려나잖아. 이 줌 안 하고 쏜 것처럼 되구나. 패주면 안 되네. 빠빠빠빠빠빠빠빠 이게 채워야 4레벨 박스를 주는 거구나. 그러면 이전에 3레벨 박스까지만 주겠네. 등급 높은 거 가는 것도 이제 나중에 스킬을 더 찍어야 할 수 있구나. 함정을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이거 갈아가지고 이 업그레이드 경치 퓨 드랍 오브 레인 그리고 웨폰 디자인 두 개가 필요하네요. 별을 올리려면 스킬도 필요하고
레벨은 제일 높은 데까지 올렸으니까. 아, 이 네 명에서 디스코드 쓰면서 하면 재밌겠다. 근데 난 이거 할게, 넌 이거 해. 김블루니 끌어들여야겠다. 김블루 그냥 빨리 끝내버리죠. 어차피 디펜스 빨리 해도 지금 초반에서는 딱히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이건 바로 시작하는 미션이 아니야. 기다려야 되는 것 같네 이건. 아, 12분 동안 이 채집질하고 있어야 돼? 방어 구조물 만들고, 그 정도 뭐 저 정도 충분할 것 같고. 왔다 내가. 잘 도망치는데 내가 안 살려줬어도? 굳이 안 살려줬어도 될 것 같은데? 곡괭이는 업글 못하냐고요? 스킬 업글은 가능하긴 해요. 근데 스킬 업글을 하려면 판을 깨야 스킬 포인트를 추가로 주거든요. What the fuck is that? 여긴 왜 소리가 안 나니? 개무기의 재료. 위에 있는 것 같은데? 아닌데? 위가 아닌데? 아래인데? 오케이, 좋아. 오케이, 좋아. 처음 본 재료들 많이 나온다. 좋아, 좋아. 많이 많이 나와라. 어, 서바이벌? 뭐지? 잠깐만, 일단 이거 좀 먹고. 아! 연예인처럼 꾸미고 있는데? 서바이벌 맞아? 어, 가야 된다. 그러고 보니까. 어이씨, 가야 되는 시간 놓쳤네. 아, 망할. 늦었어, 늦었어, 늦었어. 아, 안 돼. 야, 울마. 또 안 오는데? 이제 와라! 빨리 와라 좀! 좀비야! 야, 내려오지 마! 뭐야, 언제 뚫렸어? 이게 어디서 던지는 거야, 지금? 아니, 저렇게 멀리서. 오케이. 어,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다. 같이 할 사람 구해올게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다음에 같이 할 사람 구해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.